자, 오늘 인성이 고모님의 키워드는 서자, 아니, 양자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뭐 앞서서 마감 전략할 때도 이야기가 살짝 나왔지만 또 이제 새로운 테마가 또 부각이 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또 이 키워드가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테마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인성이 고모님. 양자 이 컴퓨터 쪽에 또 투자할 만한 모멘텀이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요즘 나오는 테마는 다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테마 관련 종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무슨 줄줄이 나오는데 이제는 뭐 양자까지 나왔습니다. 서자는 네. 핏줄이에도 됐죠. 양자는 입양이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 상당히 이게 또 재료가 되나 생각은 하는데 재료가 될 만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초전도체도 마찬가지, 맥신도 마찬가지, 이제 양자 컴퓨터까지 나왔는데 이게 네.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나온 얘기예요. 양자 컴퓨터가 컴퓨터의 신소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의 소재는 절대 온도라고 하는 0도. 소위 상온에서 얘기하면 영하 273도가 되는데 네. 극저온 상태에서만 양자의 특성을 갖는데 그 특성적인 소재를 상온에서 일반적인 온도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끔 그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획기적일 수 있다라는 쪽에서 기존의 그 양자와 관련된 컴퓨터나 암호 여러 가지 양자 암호 기술 여러 가지 연관되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어요. 이게 급등하다 보니까 기존에 어제까지 올랐던 맥신 관련주 다시 주저앉았고요. 네. 초전도체도 오늘 쉬어가고 그다음에 기존의 2차 전지 쉬어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일정한 자금이 테마로 옮겨다 있는 빠르게 옮겨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특징적인 것은 하루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틀은 가더라고요. 이틀 반을 가고 그다음에 다시 차익 매물에서 조정을 보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또 움직이고 매매가 단기적으로 테마가 돌아다니면서 트레이딩 되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오늘 한 10개 종목이 있는데 오늘 상한가 내일도 강세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목이 상한가에서 벗어나도 조금은 더 지속적이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 양자 기술 소재가 상원에서 실제 돼가지고 성공이 돼서 증명을 했는데 이제 상용화 된다 그러면은 아마 미래 산업의 게임을 바꿀 수 있는 체인지 역할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네. 쪽에서 상당히 시작이지만 관심은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테마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한시라도 뭐 이슈나 관련된 내용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또 함께 수익에 동참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테마를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럼 관련해서 이번엔 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예, 대충 살펴보니까 한 10여 개 정도 상장 종목이 나와요.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로 하고 KCS, 엑스게이트, 텔레필드 이런 종목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이 기존의 양자 관련 암호 관련 이런 것들을 계속 해요. 우리로 네.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강하게 아무래도 대표 주자로 아마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메타가 될 수 있어요. 우리로 같은 종목이. 이 종목은 그 암호화폐의 핵심 부품인 광각 센서 칩이라는 회사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KCS라는 회사는 양자 암호 칩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특징을 좀 갖고 있으니까 전부 다 암호 관련 네. 종목인데 아무래도 거래량 지금 잔량 쌓인 거 봐서는 아무래도 대표 주자로는 우리로 이런 종목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상한가 사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살 수 있는 종목을 살펴보니까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이 좀 나와 있어요. 근데 네. 아무래도 억지로 딴 것들이 한 반 정도가 상한가 들어가니까 좀 억지로 따라가는 느낌을 안 받을 수는 없겠네요. 그렇다면은 이 종목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게 더 유리하긴 해요.
근데 어차피 지금 만약에 사신다 그러면은 살 수 있는 종목을 사신다 그러면은 드림 시큐리티도 나쁘지 않다라는 네.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회사가 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는 키스티라는 회사에서 양자 키 관련 정보를 기술을 이전 협약 받아갖고 양자 관련주로 아마 편입 그러니까 종목이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원래 생체 인증 기술을 글로벌에서 인정받은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시스템 보안이나 암호 인증 같은 거를 주로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원으로부터 양자키 기술을 이전 협약 받았기 때문에 글로 분류가 되고 여러 가지 이 회사가 다른 암호키 관련주들이 실적이 다 안 좋거든요. 그런데 네. 이 회사는 그래도 실적이 2분기는 안 좋은 거 만족해 나왔어요. 그런데 1분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상반기를 합쳐보니까 매출은 한 7.9%가 올라갔고 영업이익은 무려 36% 이상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1분기는 아무래도 그 전분기에 좋은 게 좀 넘어오면서 2분기에 좀 안 좋아 그 전년도에 안 좋은 게 있었기 때문에 1분기에 상당히 좋게 나왔다가 2분기에는 조금 기저효과로 좀 낮아지지 않았나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실적은 상반기 올해 지나면은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거기 들어 올라 그 시점까지 갔다가 매물대 형성하고 빠졌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로 매물대 진입 그 다음 매물대 진입 때는 한 4,500원까지 보고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림 시큐리티, 뭐 여러 가지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테마로 급등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내일까지의 상승 연속성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으로 드림 시큐리티를 제안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서자, 아니 양자 컴퓨터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죠. 네. 자,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일단 상승 탄력도 그리고 해당 테마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장 선두에 있었던 기업이 우리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로라는 기업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하는데 장단점이 너무 이제 극명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의 기업이라든지 특성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기업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고 대규모 기업 혹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로처럼 뭐 SK텔레콤이라든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아무래도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에게 굉장히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상한가 이전에 사실 8월 8일 날도 이 우리로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었어요. 그때도 무슨 뉴스가 좀 있었냐면 이 다이오드라고 하는 재질을 좀 발견했다가 초전도체와 유사한 이 재질을 좀 발견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당시에도 굉장히 좋은 이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참 주식을 하면서 저희가 물리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요즘이긴 합니다만 일단 수급이 돈이 몰리고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단점은 뭐가 있냐면 해당 기업의 시총이 60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600억이 안 된다라는 것, 시총이 작다라는 것은 이거죠. 작은 금액으로 주가도 올릴 수 있지만 작은 금액으로도 또 굉장히 낙폭을 크게 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꼭 투자자분들이 염두를 네. 하시면서 소액만큼은 저는 해도 괜찮다. 사실 초전도체보다 맥신이 또 맥신보다는 이번에 나온 이야기가 현실성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현실성 있어 보이는 네네. 그런 뉴스라서 이쪽에 수급이 계속 몰린다라고 하면 저는 트레이딩 해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지만 금액을 굉장히 좀 적게 하셔야 부담 없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